보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과 조선무상 신칭요리제법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이고요. 17세기 말입니다. 맥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보리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어 더운 김에 노룩을 안맞게 섞는다. 2. 솥에 옮겨놓고 술을 부어 더운데 둔다. 쉰 술로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솥이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30페이지고요. 보리초 대맥초 원문입니다. 원문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고, 번역문이 있고요. 조리법이 있습니다. 큰 화면이 있는 단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1은 7단계로 되어 있고요. 2는 3단계로 되어 있고 방법 3은 5단계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 그릇, 배부자기, 갈대로 엮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절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있고요. 산림경제, 산가요록 두 군에 나와있습니다. 산림경제는 홍만선 1700년대 간행했고요. 사절초법 원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있는 거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평일 새벽에 정화수를 큰 동이로 한 동이 정도로 준비한다. 2. 누룩가루 3대를 누렇게 볶아 정화수와 섞어 오장아리에 넣어 단단하게 봉한다. 3. 정일날 새벽에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은 후 쪄서 김이 새기 전에 누룩을 섞은 항아리에 넣는다. 4. 복숭아 나뭇가지로 골고루 휘저 단단히 밀봉해서 햇볕이 드는 곳에 두고 숙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평일에 동이틀 무렵 정화수 두 말과 누룩가루 세 대를 살짝 볶아 같이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 2. 이튿날 정일에 날이 밝기 전에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볶친다. 3. 찹쌀밥을 김이 새기 전에 이리 항아리 담는다. 4. 동쪽으로 향한 나무 복숭아 가지로 휘저어준다. 5.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밀봉하고 덥게 싸매고서 양지 바른 곳에 둔다. 밝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하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